2022년 5월 23일 월요일 USK 미국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한국 1년 국방비만 먹는 4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 포함해 총 963명에 대한 무더기 입국 금지로 맞불을 놨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중산층마저 혈액을 팔아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상징적 장소인 오산 공군기지 방문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일정을 마무리했고, 일본으로 넘어가 중국 견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또 예상대로 미국 주도의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국 등 13개 나라가 참여하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IPEF와 함께함을 선언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 이제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해 이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네, 오늘 역시 미국 내 주요 소식들 USK인이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정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한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인도, 일본을 포함한 13개국이 가입한 IPEF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IPEF 기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대면의 IPEF 참여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 개입을 할수 있다는 뜻을 매우 명확히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달래는 시대는 끝났다며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해서 이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측이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해 한국 측은 새로운 입장 변화가 아니라고 평가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낸시 펠로시 민주당 연방 하원의장이 낙태권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미사 중 영성체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살바토레 코르딜리오 샌프란시스코 대주교는 낙태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부인하고 고해성사에서 이 중대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때까지 당신은 영성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내집 소유자들이 곧 충격을 받을 청구서는 재산세가 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대체로 4월부터 주택 평가액을 통보하고 있는 각 지역 정부 평가액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40%나 50%, 심지어 100%까지 급등해 내집 소유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이 심각한 미국에서 인재를 붙잡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직원용 주택을 직접 짓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윌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확산하는 희소 감염병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만큼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갈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며 아직은 격리 조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화이자는 이날 생후 6개월에서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인 접종량의 10분의 1 용량인 3마이크로그램을 총 3회 접종한 연구를 시행한 결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80.3%로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자사는 아동용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유튜브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방 임무로 묘사하는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동영상 7만 개와 채널 9천 개를 삭제했습니다. 최악의 분유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이 군용기를 동원해 독일에서 35톤, 약 7만 5천 톤의 분유를 긴급 공수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역에 발생한 분유 대란을 가라앉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뭐? 이거 왜 이렇게 싸? 미주 한인여행사 오픈 기념 터키 8박 9일 투어 1699달러에 모십니다. USKM 방송의 협찬으로 최저 가격에 진행되는 이번 터키 투어. 국내선 비행으로도 이동해 편안히 모시는 여행, 한 번의 여행으로 행복도 함께 드립니다. 최소 7쌍 이상 출발하는 상품, 서둘러 예약하세요. 전화주세요. 808-520-0300 808-520-0300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내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내달 22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대상은 2세 이상 모든 주민들로 LA 국제공항을 포함한 우버와 리포트, 이용객들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이 진행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최근 CBC 3단계 분류법에서 미디엄으로 격상됐지만 최악인 하이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각 직장 내에서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한인 밀집 거주 지역 중 한 곳인 LA 북쪽 라크라 센터에서 지난 20일간 낮 2시경 기아 승용차가 갑자기 주택을 돌진해 집과 추돌하면서 54살인 한인 운전자 김지훈 씨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한인 김 씨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저녁 LA 한인타운 남쪽 27가와 버먼트 에비뉴 인근에서 괴한이 다가와 정차된 차량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던 10대들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해 17살, 18살 등 청소년 2명이 총격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번 사건은 갱 관련 사건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경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부촌 팔로스 버디스 지역 1400블록 파세오 델마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까지도 10일 후에는 신문과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2세들에게 한국말을 꼭 가르칩시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항상 서지하고 다니다가 영어를 몰라 당황할 때 번호를 누르면 지금 필요한 영어가 나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금 구입하시면 50불 상당 권마태 영어책 한 권도 무료로 드립니다. 한글 문제, 영어 문제 모두 해결합시다. 전화 213-480-1200번 웹사이트 팔리팔리레디오.com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분유 부족 사태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는 뉴욕시의 분유 가격 폭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사태 30일에서 60일 전에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었던 가격보다 10% 올려 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만약 적발되면 첫 번째는 26달러의 벌금, 3회 이상부터는 위반당 3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 맨하튼 Q 노선 지하철에서 48세 남성 A씨가 총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사건은 어제 11시 42분경 발생하였으며 용의자는 총격 후 캐널 스트리트역에 내려 도주했습니다. 한인들로 많이 찾는 식품업체 JIF사 땅콩버터 일부 제품이 살모넬라균 감염 우려로 리콜됐습니다. 리콜 제품 모두 45종으로 알갱이가 씹히지 않는 크림 타입, 알갱이가 씹히는 크런치 타입과 짜먹는 일회용품 등 모두 포함됐습니다. 한국 KT 정식 유통, 한국 무제한 인터넷 심카드, 이제 미국에서도 미리 준비해 가실 수 있습니다. 항공기 착륙 후 기내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공항에서 따로 심카드 구매로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 전국 20여 개 대리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부 지역 전화 213-700-3366번, 동부 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시간주 북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이동식 주택 거주민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최소 40여 명의 인원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댈러스 코리아타운 한인 미용실에서 발생한 한인 대상 총격 사건을 계기로 이 지역을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MBC의 보도입니다. 페이스북이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지급한 집단 소송 합의금이 개인별로 397달러 체크로 속속 도착하는 가운데 한인 등 아직도 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일단 6월 중순까지 기다릴 것이 당부됐습니다. 이번 합의금 지급은 페이스북이 적절한 동의 없이 일리노이 사용자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한 데에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고소인 측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산식품, 생활용품, 가정용품,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헌팅턴 비치 벨라 테라 쇼핑몰에 위치한 보석 가게입니다.
어제 난 12시경 떼강도가 침입합니다. 4명의 강도단 중 한 명이 망치로 주얼리 진열대를 깨부숩니다. 이때 매장 직원 한 명이 곧바로 용의자를 공격하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에 다른 매장 직원들도 뛰어들어 용의자들에 맞서 싸웁니다. 어디선가 도구를 들고 온 또 다른 직원도 가세합니다. 깜짝 놀란 떼강도단은 망치를 휘두르며 반격에 나서지만 매장 직원들이 합세하자 도주합니다. 결국 강도단은 아무것도 훔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떼강도단에 맞선 직원 중 한 명은 망치에 맞기도 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비록 직원들이 인명이나 재산 피해 없이 강도단에 맞서 물리친 데는 성공했지만 이처럼 강도단에 맞서 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최악의 분유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이 군용기를 동원해 독일에서 35톤, 약 7만 5천 톤의 분유를 긴급 공수했습니다. 네슬레 분유를 실은 미 공군 C-17 수송기입니다. 이번에 수송된 분유는 우유 단백질에 과민증이 나기도 먹을 수 있는 특수 분유로 9천 명의 영아와 1만 8천 명의 유아에게 일주일간 먹일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러나 미국 전역에 발생한 분유 대란을 가라앉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며칠 내로 네슬레의 자회사인 미국 내 유아식품회사 거버의 분유 제품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한편 거의 독점으로 운영하던 미국 내 분유회사 에버사의 미시간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박테리아 오염으로 공장 문을 닫았지만 이제 다음 달에 다시 문을 열 예정으로 판매처에 출하되기까지 6주에서 8주가 걸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이자가 생후 6개월 이상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인 접종량의 10분의 1 용량인 3 마이크로그램을 총 3회에 걸쳐 접종한 연구를 시행한 결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80.3%로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자사는 아동용 백신에 대해 이번 주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제약사 모더나는 4월 말에 이미 5세 이하 아동용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한 가운데 현재 미국에서 5세 미만은 유일하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집단으로 인구가 1,800만 명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FDA는 6월 중 두 회사의 아동용 백신 사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전 세계에서 매 30시간마다 한 명씩 10억 달러 이상의 새 억만장자가 탄생해 지난 2020년부터 올 3월까지 573명의 억만장자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2억 6천만 명이 극빈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억만장자 한 명 탄생 시 극빈층은 100만 명씩 늘었다는 보고입니다. 특히 억만장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식품과 에너지 부문에 돈을 쓸어 담으며 재산을 지난 2년 동안 4,530억 달러를 불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 10대 부자 10명이 소유한 자산은 전체 세계 인구 40%인 31억 인구가 가진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이번 보고서 제목을 고통으로 얻은 이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나 제대로 걷지 못하던 새끼 기린이 특수 제작된 보조장치를 착용하고 처음으로 걷는 감동적인 모습이 영상을 통해 공개돼 화제입니다. 지난 2월 샌디에고 동물원에서 선천적으로 무릎관절이 가동 범위 이상으로 펴지는 장애를 가진 기린 시춘이가 태어났습니다. 새끼 기린 시춘이는 관절 이상 때문에 걷는 것은커녕 스스로 일어서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 이대로 가면 시춘이가 먹이 섭취에 어려움을 겪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동물원 관계자들은 시춘이에게 보행교정기를 달아줄 계획을 세웠으나 새끼 기린의 보행교정기를 만드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진 노력 끝에 시춘이의 앞다리 본을 떠서 몸에 꼭 맞는 보조장치 한 쌍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조장치를 착용한 시춘이는 처음엔 수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일어났지만 이내 적응을 마치고 사육장 복도를 껑충껑충 뛰며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동물원 관계자는 한 기린의 삶을 구한 건 정말 멋진 일이라며 뿌듯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사회보장국이 밝힌 2021 미국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은 신생아 이름 탑10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신생아 이름으로 아들은 리엄, 딸은 올리비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엄이란 아들 이름은 SSA가 매년 발표하는 인기 있는 아기 이름 순위에서 2017년 이후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아 이름 올리비아도 2019년부터 3년째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해에는 남녀 톱10에서 단 하나의 이름만 바뀌었다며 알렉산더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시어도 애칭 테디가 새로 진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낯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신생아 부모들이 친숙한 이름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인기 있는 남아와 여아 이름 탑10을 전해드립니다. 남아 이름은 리엄 다음으로 노아, 올리버, 일라이자, 제임스, 윌리엄, 벤저민, 루커스, 헨리, 시어도우 순으로 인기가 많았으며 여아의 경우 올리비아에 이어 에마, 샬럿, 에밀리아, 에이바, 소피아, 이사벨라, 미아, 에벌린, 하퍼 순이었습니다. 네, 곧이어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네, 지난 주말 참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의 2박 3일 동안의 한국 방문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을 시작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이 정상회담과 또 북한 핵실험 등 도발이 임박한 가운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상징적 장소인 오산 공군기지 방문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처음 아시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한국으로선 또 아시아의 첫 방문국이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 입장에선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동맹 강화와 그리고 북한 대응책 조율, 대중국 전선의 협력 공고화가 그 중요한 의지였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도착 뒤 첫 일정으로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것은 공급망 문제에서 한국과 협력을 다지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이 반도체는 배터리와 함께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급망 확보의 핵심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을 만나 미국의 105억 달러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든 것도 미국으로 귀국 시 그 성과로 내세울 목록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방한 열흘 전 출범한 상황이라 새 한국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며 각종 현안을 조율할 필요성도 컸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양국 정상은 지난 4월 동안 하루 최소 한 번 이상 일정을 같이 할 정도로 상호 신뢰와 친분 형성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북한이 갈수록 도발 수위를 높이며 긴장을 조성하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화와 외교의 손짓을 내밀면서도 북한의 위협엔 한미가 한층 더 강호히 대처하겠다는 강원 메시지를 동시에 냈습니다. 또 한미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담긴 한미연합훈련 확대와 확장 억제력 강화,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은 북한의 무력 위협이나 또는 그 북한의 시위에 군사적 대응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는 강력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 오산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과시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끝내고 에어포스1을 타고 일본을 향하기 직전 그의 핵심 참모는 한국 측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해 바이든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번 방한에서 진정한 유대가 형성된 것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행복한 방문이었다라고도 전했는데요. 백악관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만찬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해 너무나 많은 정보를 서로에게 준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농담을 건네며 그 친근감을 표시하게 됐습니다. 앞에 미국 고위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 출범 11일 만에 정상회담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소식입니다. 자,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간 조 바이든 대통령, 이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즉 IPEF를 일본에서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또 내일은 쿼드, 즉 미국과 일본, 인도와 호주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의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도 개최합니다. 자, 이 지역에서 점점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안보 질서를 구축하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루히토 일왕을 만나는 것을 공식 일정으로 시작한 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정상 간 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와 또 이를 통한 중국 견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일단 양국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이 핵 군축 노력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의 방위비 증액 의향도 전달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을 팽창시키는 중국에 맞서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일본 역시 군사력을 확장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밖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 주도의 IPF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IP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치 동맹들끼리 반도체와 휘토류 등의 핵심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국의 경제력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이번 IPF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동남아 국가연합 10개국 가운데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싱가포르와 태국, 베트남 등 모두 7개 나라도 동참했습니다. IPF에 참여한 국가들의 총 생산량을 보면 전 세계의 40%에 해당하는데요. 화상으로 여기에 참석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IPF가 역내 한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한국 또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당장 인도태평양에서 영향력이 큰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IPF의 세부 운영 규칙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에 중국 당국에서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한편 대만 역시 이번 IPF에 참여를 희망했지만 그 명단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는 터라 대만과는 일단 거리두기에 나선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마지막 날 내일에는 이제 쿼드의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번 역시 그 핵심은 중국 견제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쿼드 회담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처하기 위한 쿼드의 공동계획이 발표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위성기술을 이용해 싱가포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기존 감시센터를 연결해 인도양과 동남아시아, 특히 남태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조업을 추적하는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경제 소식입니다.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고공행진 중인 미국에서 이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월가는 물론 재계에서조차 경고음이 들려오는 가운데 미 백악관 참모 역시 경기 침체 위험을 부정하지 않는 등 경제 비관론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NN 방송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두고 항상 그런 위험은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할 정도로 미국 내 중소기업계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월스트저널에 따르면 기업 자문사 비스티지 월드와이드사가 이달 들어 600여 곳 이상의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57%가 내년 들어 미국 내 경제 상황 악화를 점쳤습니다. 또 내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경영자는 61%로 2년 전 79%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신문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 인력 부족과 금리 인상 등이 기업인들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며 제조업부터 소비재, 서비스 업계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낙관론이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월가와 대기업에서도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년 이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28%로 전달 18%에 비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확산되는 경제 비관론은 이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게 된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측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CBS 방송이 여론조사 업체 유고보와 함께 지난주 실시한 설문조사를 결과 응답자 가운데 69%가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전달 조사 63%보다 높아진 수치입니다. 더욱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도 44%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고통이 극심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혈장을 기부해 생활비까지 마련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입니다.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세가 무색할 만큼 물가가 보다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이제 중산층마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매혈에 나서는 분위기라는 소식입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입니다. 루이지애나 슬리델에 거주하는 학교 교사 크리스티나 실의 사례가 집중 조명됐습니다. 지난 18년간 지역 공립학교 특수교육교사로 재직 중인 실 씨는 1년에 5만 4천 달러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뒤 15살, 12살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워킹맘 실은 이전까지 월세가 1,050달러와 자동차 비용 250달러를 내도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이야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식료품 구입에 드는 비용이 150에서 200달러로 올랐고 주유비 또한 40달러에서 70달러로 또 공과금 역시 150달러에서 2배 가까운 300달러까지 치솟은 것입니다. 이에 교사실은 과거에는 월말이 되면 외식을 하거나 옷을 살 돈이 조금은 남았지만 이젠 아무런 것도 남는 것이 없다며 생활비 충당을 위해 만 달러의 대출까지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모든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냈지만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며 자신 같은 중산층에는 복지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6개월 전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두 번씩 혈장을 기부하며 한 달에 4,500달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비단 이 같은 혈장 기부는 교사인 실 씨의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신문은 실 씨의 혈장 클리닉 방문을 동행 취재한 결과 대기실은 혈장 기부로 부수입을 올리는 사람들로 거의 만석을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이 혈장 기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주일에 두 차례로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규제마저 피하기 위해 인근 주에서 슬리대로 원정 기부하러 오는 사람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생활비가 치솟자 미국인들의 저축액도 줄고 있습니다. 네, CNBC 방송은 올 2월 미국 내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국인의 평균 저축액이 지난해 73,100달러에서 올해 62,086달러로 약 15% 급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세후 소득 가운데 저축의 비중을 나타내는 저축률 역시 지난 3월 6.2%로 전월의 6.8%에서 크게 하락하며 8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네, 조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세워진 일본, 호주, 인도, 미국 등 4개국 협의체 쿼드에 이어 자 이제 이번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 등 13개 나라가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도 출범됐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이 중국과 군사적 충돌이 있을 시 군사 개입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중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국의 신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IPF 참여 등 미국과 뜻을 같이 하겠다고 나서며 한편으로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지난 문재인 정권이 행했던 대북 굴종 외교 정책은 실패했다며 북한 도발 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습니다. 자, 이처럼 윤석열 신임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뜻을 같이 하면서 대중 또 대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표명하게 되면서 앞으로 자칫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한켠에서 쏟아지기 시작한 오늘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고 즐거운 한 주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